자, 브로콜리나 마저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키워드 토크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돈과 건강입니다. 네, 돈과 건강. 왠지 브로콜리 청춘을 노래했던 브로콜리너 마저와는 어울리지 않는 키워드인 것 같기도 한데, 멤버들이 돈과 건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네. 중요하죠. 돈은 뭐 저희가 어쨌든 밴드로서 10여 년간 활동을 해오면서,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내 직업이니까 또 단순히 뭐 음악을 한다는 것을 좀 약간 뭐 환상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보기, 이상적인 그런 걸로 보기보다는 현실적인 직업으로 봤을 때 아, 돈도 많이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원래 브로콜리너 마저의 가사들을 보면은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네. 살짝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한 약간 그런 심정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 노래는 되게 사이다 먹은 것처럼 뻥 뚫리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는. 근데 사실 뒤에 가사가 고구마로 끝나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시원하다가 그런 거라도 가지고 싶어. 그런 거라도 가지고 싶어. 없단 얘기죠. 밴드를 하는 원동력은 돈이라는 인터뷰를 또 봤는데 돈을 벌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야 되고 돈을 벌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런 과정을 하면서도 저희만 할 수 있는 음악을 해야 되는 것이 저희 숙제인 것 같고 그런 것들을 계속 잘 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해왔다고 생각하지만 또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항상 고민에 쌓여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음악하는 분들도 그럴 것이고 음악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에서도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공연에서 그 뮤직비디오에서 나왔었던 것처럼 쇼 호스트처럼 그 MD 상품 이렇게 소개하고 그런 것들도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정말 그 공연에서 MD와 다양한 부가 상품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즐거움을 드리고 매출을 올리는 거는 정말 많은 밴드들과 음악하는 분들에게 필수적인 일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거 더 잘하고 재밌게 만들고 품질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요령도 생긴 것 같아요. 이게 올해 처음 한 거는 아니고요, 사실. 네. 몇 년 전에도 그런 몇 년 전부터 사실 저희가 티셔츠 같은 거 팔면서 팬분들의 지갑에 접근하고 있었죠. 제가 지금 이번 티셔츠가 사실 이번 공연에서 직접 판매를 했던 속물들 티셔츠입니다. 네. 보통 공연에서 잔디 언니가 그런 상품 소개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데 그 공연이 지날수록 또 해가 갈수록 그 솜씨가 정말 저는 근데, 관객이 아닌데도 그쵸, 사고 동료인데도 당장 제 지갑을 털어야 할 것 같은 빨리 안 사면 어떻게 될 것 같은 근데 저희가 진짜 괜찮아요 물건이 아니 디자인도 너무 디자인도 항상 좋고 네 질이 좋고 네, 브로콜리너 마저는 이 재질이 말입니다 하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사실 그런 것들이 제품에 대한 자신감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저 제가 또 거짓말을 별로 못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 것 밴드 굿즈 같은 거 만들 때 약간 외주 주고 이러면 사실 가격 대비 품질은 맞아, 떨어지고 맞아. 비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맞아. 있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거품을 제거하고 품질 높였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또 나오고 있네요. 갑자기 장르가 훨씬 바뀐 것 같아요. 저희는 뭐 공연 때 팔고 이제 남은 수량 같은 경우는 인터넷 통해서 팔고도 있으니까요. 한번 검색해 보시면. 근데 지금 벌써 사이즈가 거의 없어요. 이게 시즌 상품이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올해밖에 못 구하는 다시 안 찍죠. 공연 끝나고 나면 다시 네. 또 맞아요. 구하기 힘들어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아, 정말 이번 앨범 컨셉이랑 잘 맞는 약간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컨셉 아니에요 이거. 진심이. 진심이. 정말 진심을 담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